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어깨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구독자들을 위해서 극상근 셀프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야. 자, 그럼 우선 극상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자, 이 극상근은 날개뼈에 붙어있는 근육으로 이 팔을 들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인데, 이 근육은 보통 무거운 물건을 옆구리에 끼고 일을 하거나 이 커다란 개에게 목줄을 걸고 산책을 할 때 문제가 생기기 쉽지. 이렇게 극상근이 뭉치게 되면 근육이 두꺼워지게 되면서 어깨를 들어올릴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는 어깨뼈 아래를 지나가는 이 근육이 어깨뼈랑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야. 이 경우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자, 그럼 지금부터 극상근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한번 배워보자. 자, 그럼 먼저 극상근 마사지를 한번 시작해보자. 이 우선 이렇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이 위쪽 팔을 이렇게 양쪽 발 사이에 끼워주는 거야. 그리고 아래쪽 팔은 팔꿈치를 세워서 체중을 지지해주는 거지. 그 다음엔 이렇게 몸을 돌려서 이 극상근을 풀어줄 건데, 이 아래쪽 팔로 여기를 만져보면 기다란 뼈가 느껴지는데, 이 뼈를 기준으로 바로 위쪽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거야. 이 손가락을 갈고리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꾹 압박해주는 거지. 좋았어. 이 15초 정도 유지한 다음 좀 더 바깥쪽 근육을 잡고 다시 압박해주면 돼. 이렇게 꾹 15초 정도 유지한 다음, 자, 다시 좀 더 바깥쪽 근육을 잡고 다시 압박해주면 돼. 이렇게 안쪽, 중간, 바깥쪽 총 3가지 부위를 꾹 압박하면서 풀어주면 돼. 정말 좋아 이거, 정말 좋아. 자, 이제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텐데, 먼저 양팔을 뒤로 보내고 열중 쉬어 자세를 취해줘. 열중 쉬어. 그리고 오른쪽 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이 왼쪽 어깨를 최대한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거지. 이때 몸을 옆으로 구부리면 안 돼. 좋았어. 그 다음엔 왼쪽 손목을 오른쪽으로 당겨주는 거야. 이 극상근이 늘어나는 느낌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30초씩 3번 정도 반복해줘. 이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면 어깨에서 나는 소리가 현저히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요호호.